이렇게 작은 콩분을 처음 키워보시는 분은요, 아마 좀 많이 죽이실 거예요. 저도 한 1, 2년 때에는 많이 죽였는데요.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, 짜자잔.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안 죽여요. 이렇게 그냥 올려놔요. 그리고 여기에 수분이 쫙 증발이 되면은 여기다 물을 부어줍니다. 그럼 애들이 안 죽고 되게 잘 커요. 근데 여기다 이렇게 놔도 지금 실내가 저희 집이 되게 건조해가지고 입장이 이렇게 마르더라고요. 근데 너무 또 물을 주면 죽을까봐 지금 되게 건조한데 여기 밑에다만 물을 부어서 요 흙을 축축하게 해줘요. 그 이후에부터는 제가 안 죽인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많이 죽였어요. 입장이 좀 말라가네요. 근데 뭐 이게 수분이 부족해서 저 영양분 같은 경우는 뿌리가 여기 밑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이게 닿더라고요.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놓으면은 저는 안 되더라고요. 이렇게 잘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놔도 안 죽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촬영할 때 약간 예쁘게 귀엽게 보이라고 이렇게 놔둘 때만 이렇게 하나들 놔두고 바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게 또 입장 이렇게 닿이면 이게 떨어지거나 상처 입잖아요. 여기 끝에가. 근데 이렇게 보관해서 이렇게 다니니까 상처 안 입고 수분도 여기서 영양이나 수분도 여기서 바로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키우니까 안 죽이고 되게 잘 키우고 있어요. 이 방법을 안 이후부터는 안 죽여요. 물론 이렇게 좀 이런 콩분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잘 커요. 안 죽고 딱 근데 요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. 요거는 사실은 좀 약간 귀여운데 아마 초보이신 분들은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놓아서 키우시면 죽이실 것 같아요. 근데 요 정도는 안 죽는데 요 정도 애들은 금방 물을 안 줘서 말라서 말려서 죽이더라고요. 저도 그랬어요. 네, 근데 요 방법을 알고 나서는 이렇게 딱 하고 안 죽이고 있어요. 너무 귀엽긴 귀여워요. 근데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봐요. 만지지는 못하고 이렇게 가끔 비슷한 화분 이렇게 왔을 때 아싸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놓고 너무 귀엽죠? 근데 이게 다 다른 데서 샀는데요. 이게 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됐나? 뭐 모양이 다 똑같아요. 보면은 이것도 지금 아마 동국토끼는 수입 많이 하잖아요. 어디서 수입하신지는 모르겠는데 한 수입분입니다 했는데 어쨌든 이런 수입분들이 다 똑같이 생긴 거 보면은 같은 공장에서 다 수입이 되나 봐요. 이렇게 크기가나 모양이 너무 다 똑같아요. 이것도 보시면 여기가 발이 두 칸이잖아요. 이런 발 모양 이런 거 보면은 어쩜 이렇게 발 모양 여기 두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트로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중간 크기도 있고 요거보다 더큰 크기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쭈루룩. 근데 이런 화분 비슷한 화분 약간 크기 다르게 해가지고 DP해 놓은 것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요런 거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아 여기 딱 갔는데 요런 게 있다. 저기 갔는데 저런 게 있다. 이런 거 찾아내는 재미가 또 쏠쏠하네요. 이렇게 발견해서 이렇게 놓고 와. 그래서 제가 어떻게 콩분 관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렸어요. 그리고 우리 집 귀여운 콩분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어요. 아, 너무 귀여워요. 그리고 요 녹색 화분은 진짜 제가 산 화분 중에 요 짙은 녹색, 요건 약간 밝죠? 요 짙은 녹색의 화분이 저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이거는 좀몇개더 사고 싶은데 제가 가는 날엔 이 색깔이 없었어요. 요런 파란색, 빨간색, 노란색은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빨간색 화분은 아직 취향이 아니네요. 저는 녹색, 바다의 깊은 이런 녹색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녹색이랑 노란색이랑 좀 어울리니까 이렇게 또 놓으면 또 예쁘고요. 녹색이랑 또 노란색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놔봐야지. 포인트로 이렇게. 빨간색도 이쁘네요. 이렇게 엄마분, 아빠분, 애기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다 뭘 심어줄까 커플로 되게 고민되네요. 이게 산것 중에 요게 세 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직접 가서 고르니까 내가 딱 원하는 요런 거를 딱살수 있어서 또 이게 또 행복이네요. 와, 뭐 심을까요? 아, 고민돼. 아, 또 행복한 고민이에요. 예쁜 거 심어가지고 보여드리러 올게요.
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